자, 안녕하세요. 아라트입니다. 도다리, 강도다리. 도다리가 아니고 강도다리예요. 강도다리. 자, 이거 한번 잡아볼게요. 전화하신가요? 여기 안 들어가자. 여기 안 들어가나. 자, 강도다리가요.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, 살이 괜찮은 건 괜찮고, 안 좋은 건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.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편이에요. 지금부터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뼈가 좀 억세요, 억세. 뼈가 억세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강도다리만 잡다 보면은 팔 날이 금방 상해요.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이 라인을 보면 오돌토돌한 거 보이시죠? 이게 한 번씩 이제 걸리거든요. 껍질 벗길 때도 마찬가지고. 저 부분에서 팔이 좀 많이 상하죠? 툭툭 걸려져. 자, 강도다리는 작은 다마. 300, 400 요다마는 뼈꼬식감으로 많이 쓰고 나머지는 500다마 이상은 이제 색감으로 많이 쓰거든요.
큰 사이즈가 좋긴 한데 지금은 강조다리가 알이 베이스에요. 산란철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좀 키로급 요 정도 되는 사이즈들은 알이 있어요. 알이 있는데 다른 어종에 비해서 알이 큰 편이라서 막 진짜 심한 것들은 요 전체가 알이에요. 전체가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잡으면은 최소 3분의 1은 알이에요. 그만큼 수율이 안 나오겠죠.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강도다리를 길게 썰어주기 때문에 이제 강도다리 단품만 시켰을 때는 길게 써는 거고 모듬에는 뭐 이제 상황 봐서 길게 쓸 때도 있고 그냥 광어처럼 썰어줄 때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걸 떠나서 강도다리는 최소 400에서 한 700담화까지 요 사이즈가 가장 쓰기에 무난한 것 같아요. 알도 없고 뭐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없고 맛이나 식감이나 전체적으로 가장 무난한 사이즈가 아닐까. 뭐 껍질을 벗길 때도 이 오돌토돌한 게 자꾸 걸리고 이게 좀 질긴 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했다는 걸 많이 보셨거나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껍질 벗긴 거 보면은 제가 오른손보다는 왼손에 힘을 더 많이 주고 있어요.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광어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비율로 봤을 때 6대 4 다른 어종은 6대 4 이런 힘으로 준다 그러면은 이제 강도다리는 그 반대예요. 4, 6. 뭐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칼을 미는 것보다 이 껍질을 당겨주는 게 더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고요.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이고 제 기준에선 그래요. 혹시 강도다리 탈피가 잘 안 되신다 그러면은 그 다른 어종이처럼 하지 말고 힘 주는 비율을 당기는 비율을 좀 바꿔보세요. 밀지 말고 그냥 칼은 여기다 고정만 해두고 그냥 쭉 당기시면 돼요. 아무래도 고정보다는 약간 미는 힘은 있어야겠죠. 그러니까는 4대 6. 보면은 칼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이동 거리가 짧잖아요. 광어 같은 경우는 쭉 밀었을 텐데 이건 그냥 이 정도만 살짝만 여기를 더 당기는 거예요. 아무튼 잘 하신 분들은 잘 하신 대로 하면 되고 껍질이 잘 안 벗겨진다 이런 분들은 비율을 좀 바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
저희는 길게 이렇게 쭉쭉쭉쭉 자, 가끔 보시면은 그 강도자리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, 이거는 이제 도다리는 가자미 종류 중에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이제 저희가 도다리라고 그러잖아요. 요거는 이제 이름 자체가 그냥 강도다리예요. 강도다리. 왜 강도다리냐면은 이게 그 민물 만나는 데 있잖아요. 그쪽에서 이제 많이 잡힌다 그래서 강자를 붙여서 강도다리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. 예전에는 저도 처음에는 강도다리라길래 강이 아니라 광인 줄 알았어요. 광. 광어랑 도다리랑 이렇게 교배시켜서 양식한 어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강이, 광이 아니라 이제 강인 걸 이제 나중에 알았거든요. 그래도 이제 흔한 저희 지역에서 이게 흔했던 어종이 아니라서 강도다리고 이름 자체가 그냥 강도다리예요. 예전에 뭐 가짜 도다리니 뭐니 막 그렇게 말도 있고 했는데 요즘에는 다들 아시니까 된다고 뭐 이걸 진짜 뭐 도다리처럼 늘팽이에 씌워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다들 아시더라고요. 강도다리 요것만 또 찾는 분도 계세요. 식감이 단단해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선호한 편이고 뭐 맛도 괜찮아요. 이거 가끔 뭐 맛이 없다는 분도 계시는데 제대로 안 드셔보셨거나 아니면은 뭐 알배기들 알이 심하게 배서 살이 살짝 누른 것들 뭐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맛이 없는 어종은 아니에요. 가끔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 중에 맛이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게 또 취급하는 지역이 있고 취급하지 않는 지역이 있잖아요. 취급을 하는 동네인데 또 불구하면서 자기가 판매를 안 하니까 맛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, 장사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그냥 다 사짜예요. 사짜. 그냥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. 맛이 있고 없고는 손님이 판단하는 거지 판매하시는 분들이 판매하는 되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. 자기 그거는 자기들이 뭐 그걸 취급하지 못할 상황이거나 아니면 요거 말고 다른 어종을 더 판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취급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. 근데 맛이 없어서 뭐 판매를 안 한다 뭐 헛소리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걸으면 돼요. 그런 분들은 그냥 다 사짜예요. 사짜. 자, 오랜만에 쭉쭉 길게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